안녕하세요. 카트비 이하나입니다. 오늘 또 어마어마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국내 단 두 대. 대전에 한 대, 부산에 한 대. 그런데 이 두 대는 서로 만나기가 좀 힘들어요. 차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차가 어딨냐고요? 여기 있잖아요. 짜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변신을 했습니다. 이 차는 사실 차지만 바이크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헬멧 챙겼고요. 라이더 자켓 챙겼고요. 오늘 또 즐거운 리뷰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출발하냐고. 고고. 뿅. 와, 이 차 뭐야? 하셨던 분들 진짜 많을 겁니다. 제가 이 차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본 차입니다. 그래서 리뷰를 하기 전에 먼저 불편하신 분들께 사과를 드렸어요. 물론 이 차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한참 전에 구입한 차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차를 구입할 수 없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시작을 할게요. 이하나TV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지지하고요. 사실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터지기 직전에 찍었던 일본 차들이 있어요. S660이라던가 어코드라던가 굉장히 일본 차들을 꽤 많이 찍었는데 제품 불매운동 이후에 제가 단 한 개도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그때 차 협찬해주신 차주분들께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도 또 불매운동은 동참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상을 못 내보냈고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서도 가진 분이 딱 두 분 계시래요. 대전하고 부산. 근데 이렇게 희귀한 차를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릴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자, 이 차가 뭐냐? 미츠오카 K4예요. 이 차 차주분이 이 차를 살 때 얘는요, 여러분, 탁송 오는 차가 아닙니다. 왜냐고요? 얘는 배송 오는 차예요. 이게 반조립 상태로 이렇게 오면은요, 장난감 조립하듯이 혹은 이케아 가구 조립하듯이 하나하나 이제 직접 차주가 조립해서 만드는 그런 차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 무게를 지금 정확한 그 재원상의 무게는 자막으로 해주겠지? 한 성인 한 3명이면 이 차를 번쩍 들 수 있을 정도? 저 혼자도 이 차를 충분히 밀고 다닐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이 차를 지금 여기까지 가지고 오는데 그리고 이 차를 여기에서 촬영을 하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이 차 뭐예요? 어디서 봤어요? 분명히 아마 이 영상이 공개가 되면 저 이 차 대전에서 본 것 같아요! 댓글 달릴 겁니다. 네, 대전의 인싸차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오늘 저 약간 거인 같아 보이지 않나요? 저 1기통 차는 처음 봅니다. 일단 이 차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자면 앞쪽에 미츠오카라는 엠블럼이 있잖아요. 알파 로메오에서 만든 차가 있어요. 어떤 차냐면 알파 로메오 알페타 159M이라는 차가 있는데 그 차를 모티브로 해서 미츠오카에서 디자인을 조금 손보고 그리고 cc를 줄여서 요렇게 귀여운 아이를 탄생을 했습니다. 얘는요 1기통이고요. 49cc의 배기량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흡기고요. 전후진 미션이 CVT, 무단변속입니다. 최대 속도는 65km가 납니다. 그래서 얘가 고속도로에 올라가기에는 무리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 차요. 얼마나 가볍냐면 네, 그냥 제가 손으로 밀면 밀릴 정도로 굉장히 공차 중량도 가벼운 차입니다. 인싸차인 건 확실한데 도로에서 얘를 발견을 못 하실까봐 살짝 걱정이 됩니다. 약간 저 조금 이따 주행할 건데 살짝 무서워요. 자, 이 차를 좀 조각조각 보여드릴 건데요. 이 차는 뒤쪽에 엔진이 있고요. 전륜 구동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는 엔진 룸이 아니야. 그럼 앞은 뭘까? 저는 사실 요즘에 뒤에 엔진 룸이 있는 애들이 앞쪽에 트렁크인 거 많이 봤잖아요. 혹시 트렁크인가 해서 열어봤는데 열려라! 짜잔! 자, 요 앞쪽에는요. 트렁크도 아니고 엔진 룸도 아니고 연료통 그 다음에 배터리, 브레이크 실린더 요렇게가 있어요. 그러면 대체 엔진은 어디 있나? 엔진은 뒤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사실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습니다. 요 엔진룸이 이거예요. 되게 이렇게 기묘해요. 엔진음이 옆에서 들려. 자, 그렇다면 이 차는 트렁크가 없는 것이냐? 있어요. 트렁크는 여기 있습니다. 짜잔!
차가 작지만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쇼바를 보여드릴 건데요. 그냥 쇼바가 보여요. 예, 이게 쇼바고요. 그리고 이 바퀴 조향을 보면요. 네, 핸들을 돌리는 거에 따라서 앞에 바퀴가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여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얘가 이제 모터사이클로 등록이 돼요. 49cc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가 모터사이클, 바이크 면허가 없는데 운전이 되냐? 이게 또 궁금하실 거예요. 됩니다. 운전 면허가 있으면 이 차 운전이 됩니다. 다만 이게 바이크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네, 뚜껑을 쓰고 운전을 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탑승을 하기 전에 이 어마어마한 국내 단 두 대밖에 없는 차, 차주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차 어떤 사람이 탈지 진짜 궁금했어요. 확실한 건요, 제가 이 차 뒤를 쫓아오면서 느낀 건데요, 한 5km쯤 같이 달렸나? 이 차 뒤에서 쫓아왔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봐. 진짜 지나가는 차 중에 안 쳐다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어마어마한 인싸이자 관종일 것으로 추정되는 1차 차주 만나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 황상현입니다. 자, 이렇게 귀여운 관종력 뿜뿜한 차를 타고 계세요. 무슨 일 하는 분인지 궁금합니다. 아, 저는 자동비행하는 로봇 개발하는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 차 타는 분은 범상치 않을 줄 알았어요. 로봇을 만드는 분이었어요. 네, 로봇. 이비비빕 이거. 로봇이 종류가 되게 많으니까. 네, 네. 자동 비행하는 로봇. 날아다니는 로봇. 드론 같은 거. 예. 쩐다. 저 이하나 TV 채널에 드론 협찬 이런 거 안 해주세요? 하겠습니다. 아, 진짜 한다고? 네. 박제. 박제. 자, 이 차는 왜 사게 됐고 언제 사셨어요? 아, 저는 이 차를 사게 된 계기가 원래는 그 캐터엠 세븐이라는 차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차는 국내에서 정식적으로 번호판 달기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비슷한 이렇게 오픈이 돼 있는 차가 미조거라는 회사에서 나와서 어떤 분이 이 차를 이제 수입해가지고 번호판까지 다는 거를 제가 이제 나왔을 때 샀죠. 오, 이 차를 타면 주변 반응? 일반 슈퍼카의 이상의 시선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 아까 뒤에서 쫓아오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네. 와, 저는 일기통 차는 진짜 처음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 기아도 무단 변속이라고 하는데 기아가 완전히 그 놀이공원에 있는 범퍼카 기아예요.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R&D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놀이공원 그 범퍼카 기아고요. 그리고 앞쪽에 계기는 뭐뭐 있는 거죠? 계기판은 이건 제가 자작해서 붙인 거고. 네, 룸미러는 만드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만든 거고. 이거는 이제 연료 게이지, 속도. 이거는 이제 RPM 게이지고요. 속도가 지금 140까지 돼 있는데요? 아, 이거는 뭐 감성 튜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성 튜닝. 실제로 몇 가지 밟아봤어요? 프락셋. 제가 내리막길에서. 네, 내리막길에서. 내리막길에서 69km까지 밟아봤습니다. 아, 내리막에 도움을 받으면 69. 참고로 그 이거 차트상의 제원은 65km가 최고 속도라고 합니다. 아, 내리막을 가야겠네요. 네. 아, 내리막에서 급하면 이렇게 다리 꺼내가지고 이렇게 다리로도 브레이크 이거 됩니까 이거? 아, 그건 아직 시도를 안 해봤어요. 아니면 카트라이더에 나오는 바나나 이거 됩니까? 그건 아직 시도를 안 해봤는데. 아니, 부스터 이거 안 됩니까? 그 나중에 시도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차를 탈 건데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차는 딸랑 1인승이에요. 이 차를 끌고 갔는데 뭔가 술이 땡긴다. 그래서 술을 한잔 했다. 그러면 대리기사님이 이 차를 몰면 본인은 못 가는 거예요. 본인은 택시 타고 뒤에서 쫓아가야 돼. 꼴랑 1인승. 정말 놀랍게도 1인승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차를 타고 가다 비가 온다. 맞아야죠. 내리는 비는 맞습니다. 네, 루프가 아예 없는 차예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오토바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비가 오면 이 차 비를 맞으면 감전의 우려가 있다거나 아니면 실내에 빗물이 차거나 하진 않나요? 빗물이 차진 않고요. 비 빠지니까. 감전 우려도 없습니다. 빗물 빠지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 여기 사이사이 이런데. 비가 오면 이게 비가 빠진데 난 비가 찰까봐 되게 고민했거든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탑승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좁아. 이거 어떻게 타요? 아, 타는 방법이 처음에 일단은 다리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자, 왼쪽 발을. 왼쪽 발을 밑으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핸들 잡고. 핸들 잡고. 잡은 상태에서. 왼쪽 발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살짝 이렇게 내려가야 돼. 요래야 돼. 약간 그 허리 관절에 안 좋은 그런 자세. 내릴 때는? 내릴 때는 다시 잡고. 핸들 잡고 발을 빼고. 네. 여기 잡으시고. 네. 뺀 다음에. 네. 네. 우아하게 이렇게 내려주세요. 우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을 이렇게
해서 왼쪽 발을 뻗쩡 해가지고 이렇게 착 넣고 짱 하고. 우와! 근데 이거 진짜 주행하는 건가? 되게 무서운데?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지나가 볼까요? 사이드 내리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어? 뒤로 가는데? 악셀을 밟아야 가나 보다. 우와! 엔진은 왜 이렇게 커? 무서워! 우와! 재밌는데? 와! 이하나 TV 구독해주세요! 이하나 TV 구독! 아, 감사합니다. 내친 김에 후진도 한번 해볼까?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를 R로 바꾼 뒤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아, 좋구만. 주차까지 완벽. 다시 전진기어 넣고.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 아, 부끄럽구만. 오, 여러분 운전 자체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후방 시야가 그냥 뒤를 돌아보면 돼. 야, 그리고 지금 소리로는 제가 한 200km 달리는 것 같은데 한 15km 될래나? 아, 근데 저 이 차 운전은 마스터를 했어요. 다만 이제 기어봉이 왼손에 달려있다는 것만 조금 헷갈립니다. 아,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아, 이것은 진정한 인싸력 상승! 자, 이번엔 제가 풀악셀을 한번 밟으면 안 되겠지? 조금 속도를 내볼까요? 우와! 겁내 무서워. 와, 근데 오픈에어링 감은 최고입니다. 아, 진짜 어마어마하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미츠오카 K4 굉장히 레어한 차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영상이 마음에 안 들었더라도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진짜 내리기 싫다. 이거 타고 서울 가고 싶은데 이거 국도 타고 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오늘 안에 서울을 도착할 수 있으려나? 아무튼 출발! 이 바나나 껍질 몇 개만 주세요. 뒤에 오는 차 좀 던질라고.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전을 하나 해야 되는데. 아, 물풍선! 물풍선!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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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애기가 쪼르고 있어요! 안 돼! 안 돼! 만지면 안 돼! 근데 저희 지금 유튜브 채널인데 애기 나와도 돼요? 네! 나 애기 들어와봐! 구경해! 구경해! 어디 만져보고 싶어요? 부러뜨리면 사는 거예요. 봤죠 여러분? 이 차만 있으면 동네 인싸는 문제 없어요. 모든 아이들 다 나에게 오라.